네,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작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 자리에선 처음 뵙네요, 작가님. 아, 예. 네. 바뀌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 전해주실 예정이십니까? 아, 예. 네. 오늘 주제는 이제 국내 전기차 판매 둔화는 정부와 현대차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2023년 3분기 주요 시장 전기차 판매 한국 제외하고 이제 큰 폭 증가했다는 이제 최근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는 걸로 좀 오해하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한민국만 전기차가 안 팔리고 예, 전 세계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주요 시장에서 이제 요 자료는 PwC 컨설팅이라고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회계 감사 기업입니다. 유럽 5대 시장이 49% 증가했습니다. 독일이 59%, 영국이 42%, 프랑스가 40%, 스페인이 57% 증가했고요. 독일에서 이제 신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이제 시장 점유율은 16%, 영국과 프랑스도 16%, 스페인은 6%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미국도 3분기에 62% 증가했습니다. 미국 점유율은 7%로 2년 전 2%에 비해서 이제 3배 이상 지금 증가한 상태고 중국은 16%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성장세가 지금 많이 둔화된 게 좀 이제 주목할 만하고요. 이게 재작년에 172%, 작년에 85% 증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근데 어차피 중국은 우리랑 무관한 시장이니까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2차 전지 산업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주력 시장인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아주 좋은 상태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지금 42% 증가한 게 좀 눈에 띄는데 하지만 일본은 이제 그 도요타나 이런 쪽에서 하이브리드를 그동안 쭉 밀어와 갖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이제 느린 나라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2% 미만으로 여전히 적은 상태고, 여기 나오지만 하이브리드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54%로 지금 절대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주요 시장 중에 유일하게 28%가 감소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한국만 감소하는 겁니까? 현대차하고 네. 정부에서 할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럼 할 일이라고 하면은 좀 어떠한 일을 좀 하고 예. 있습니까? 조금 네. 더 디테일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 지금 판매 부진한 거는 현대차와 좀 국내에만 국한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제 시사전은 박성수 기자님 기사고요. 이게 이제 요거는 3분기 누적 자료입니다. 올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까지. 글로벌 해서 보면은 36%가 지금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36% 증가하는 산업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전기차 산업인데, 대한민국만 유독 마이너스 2%로 줄었고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3분기에 마이너스 28%니까 하반기 들어서 전기차가 더 잘 안 팔리는 이런 이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테슬라가 이제 그 한국에서는 되게 차를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테슬라가 작년에 22년도에 13,000대 팔았다가 23년 올해에는 9,047대를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상태고, 모델 3, 모델 Y 두 모델이 있는데 모델 3는 지금 국내 판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계속 좀 부진하다가 모델 Y LFP 모델이 9월에만 4,206대를 팔았는데 이제 9월 달에 4,206대 팔 때 현대 기아차의 그 모든 전차종 이제 전기차를 다 판매량이 모델 Y 한 모델만큼도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상당히 좀 큰 문제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결국은 이 현대차의 이제 전기차 상품성에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오닉 5가 전년도에 24,000대 팔다가 지금 14,000대로 줄었고 EV6가 21,000대 팔다가 지금 역시 15,000대로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EV9이 올해 이제 그 기아에서 새로 나오는 신차인데 이 차가 지금 아주 안 팔리는 게 아주 좀 결정적입니다. 이 EV9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은 가격과 초기 품질 논란이 지금 악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6월 달에 665대, 7월 달에 1682대, 8월 달에는 501대 판매에 그쳐서 3개월 누적 판매가 3,000대가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지금 이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분기부터 전기차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8%가 이제 감소하는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난 거고요. 정리해서 한번 쭉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그 현토부하고 환경부, 그 다음에 현대차 카르텔이 문제라는 겁니다. 현대차는 지금 이제 전략적인 실수들을 많이 범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CATL하고 배터리 협력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 CATL 배터리를 지금 국내에 갖고 와서 지금 팔고 있는 모델들이 다 부진하고요. 그 다음에 CATL하고 협력해서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처음에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완전 무산됐습니다. IRA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진출도 지금 늦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쪽에,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이제 병행해서 개발하는 원래 그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그 수소차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생겨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전히 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플랜, 전기차를 어떻게 전환해 갈 건가 하는 그 큰 틀에서의 전략이 지금 부재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는 지금 중국 배터리를 지금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우호적인 보조금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이 부분이 국내 전기차 보급에서 이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이제 충전 인프라 같은 이제 이 전기차 보급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국토부가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이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전환 속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전기차 전환 글로벌 트렌드에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나홀로 낙오된 상태고, 국민 혈세를 테슬라와 중국에 지금 퍼주는 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29년 만에 국내 신공장을 이제 전기차 공장을 첫 삽을 떠서 저거를 막 대대적으로 진짜 광고를 하더라고요. 위대한 정의선 회장님 뭐 이렇게 해갖고 옛날에 이제 정주영 회장 이제 영상도 틀면서 이제 그 애국심을 자극하고 하던데 제가 그거 보면서 경악했습니다. 아니 정의선 회장님이 그 할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대선에 출마하시려고 하나. 한심한 겁니다. 저거는 진짜 지금 첫 삽을 지금 떠갖고 26년 1분기에 지금 양산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늦어도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저 전기차 전환 속도는. 저거는 자랑할 게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차하고 동일선상에서 전기차 개발을 이제 시작했던 회사가 바로 미국의 GM인데, GM의 전기차 공장은 2021년 11월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기차 전환 공장에 비해서 지금 현대의 전기차 전용 공장은 무려 4년이나 늦은 겁니다. 4년 3개월이나 늦었어요. 저때 GM이 이제 그 팩토리 제로라는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처음에 건설을 완공을 했을 때 지금 조분이 누구냐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 전기차 공장에 가서 거기서 처음 만든 허머라는 픽업 트럭이 있어요. 그 허머 픽업 트럭을 직접 시승하는 그 사진이고요. 그만큼 미국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에서 이제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게끔 각종 정책적 지원을 마구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배터리를 잘 만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환 속도는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음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요게 1공장이고 이제 요번에 GM이 전기차 전용 2공장을 이제 1년 연기한다 해서 이제 이게 야 역시 전기차 안 팔리는구나. 빨리 2차 전지 팔아라. 이런 형태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 GM의 이 전용 공장보다도 지금 현대차의 전용 공장은 늦은 겁니다. 이 전용 공장보다도. 이 전용 공장이 1년 늦춰서 2025년 말에 가동하는 거니까요. 네. 그에 비해서 현대차의 전용 공장은 지금 2026년 1사분기 가동이니까 GM이 전용 공장을 두 개를 지을 동안에 현대차는 전용 공장 없이 지금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이제 소총을 안 갖고 지금 전쟁이 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가 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은 이제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수소차 문제입니다. 네. 넥소에서 이제 그 전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대적으로 이제 뭐 그 대통령이 직접 넥소 차도 타시고 하면서 네. 이제 대대적으로 세금을 들이부어 갖고 되게 지원을 많이 했던 게 기억하실 겁니다. 네. 지금 잠잠하잖아요. 왜 잠잠하냐?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소차 문제가. 현대 넥소 부진에 한국의 수소차 점유율이 57.3에서 38.1%로 지금 후퇴하고 있다. 이제 전년 대비해서 수소차가 올해 마이너스 40% 역성장했어요. 와. 예. 저 수소차, 현대 넥소를 지원하기 위해 갖고 이제, 들어간 지금, 국민 혈세가 수조 원에 달하거든요. 네. 그러면 수조 원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혈세를 현대차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관련해서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태고 그 얘기는 그동안 수조 원의 국민 혈세를 이제 현대차라는 이 재벌 그룹에 갖다 바친 거나 지금 사실 마찬가지니까 그 돈으로 이제 만약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했다면 훨씬 전기차 이제 충전기 보급이 빨라졌을 거고 지금 전기차가 마이너스 28% 역성장하는 이런 일 따위는 없었을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지금 문제가 지난 정부에서 이제 현대차하고 정부하고 같이 해서 이제 그 넥소가 대단한 수소차인 것처럼 현대차의 수소 기술이 전 세계 넘버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국뽕을 자극하는 이제 그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을 많이 사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소하면 대한민국이지 수소하면 현대차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차와 정부는 이 현대차가 수소차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고백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그동안 이제 현대차가 수소 개발하고 하면서 그 제대로 이제 기술 개발이 안 돼서 지금 기술 개발을 스탑해 놓고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을 국민들한테 이실직고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게 사실 맞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전임 정부에서 이제 현대차 쪽에 수조 원의 혈세를 갖다 바친 거에 대한 각종 이제 뭐랄까 책임 추궁이나 현대차 쪽에서도 이제 여론의 질타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가 대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거고 이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다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12월 달에 갑자기 수소차 개발이 급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수소 쪽을 담당하고 있던 이제 김세훈 부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수소차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수소차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스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스택에서 수소가 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넥소를 타시는 분들이 차를 잘 몰고 가다가 네. 갑자기 차가 서버리는. 가동을 멈추는 거죠. 가동을 멈추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 그러니까 이제 스택을 이제 바꿔주는, 이제 교환하는 이제 조치가 네. 작년에 다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면 회사에 이제 수소차 연구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들한테 문책이 올까봐 두려워서 그거를 회장한테 보고, 정의선 회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숨겼었고요. 그게 21년 12월 달에 현대차 그룹 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 수소차 관련해서 연구 개발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태고요. 관련돼서 그 수소차 수장인 김세훈 부사장은 지금 불명예 퇴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술력이 개발이 안 되니까 지금 일본한테 좀 따라잡히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따라잡힌 게 아니고 원래부터 네. 뒤쳐져 있었습니다. 계속 더 뒤쳐지는 거. 예,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네. 밝혀야 돼요.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방향을 정부에서 네. 이제 수소차는 지금 당장은 어렵구나.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가 갖고 있는 기술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수소차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갈 거고
그러면 수소차가 다시 진행되기 전까지는 지금 당장에는 뭐 전기차에 좀 올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이제 변경이 가능한데 네. 서로 정부에서도 정부의 자기 실책을 드러내기 싫고 현대차도 자기의 위신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국민 혈세가 수조 원이 지금 투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수소차에 그 공급되는 수소를 누가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수소 생산하는 설비 자체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현대제철 쪽에서 이제 수소 설비 시설이 지금 이제 고장이 나갔고 네. 수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넥소차를 사신 분들이 수소 그럼 충전은 어떻게 충전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시간씩 대기하고 이런 일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알려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 첫 번째로 현대차에 이제 그 책임을 묻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부라든지 이런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이 제기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숨기고 있는데 숨기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걸수록 그 투명하게 공개하고 드러내서 이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꽁꽁 숨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보조금 문제인데 재활용 안 되는 LFP에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이게 친환경 보조금이 맞냐 하는 이제 지적이 지금 각종 언론에서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이 보조금 관련해서 LFP 보조금 관련 주는 거는 친환경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국익적으로 볼 때도 이제 문제가 많다는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된 데에는 제 역할이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전파되고 있는 이런 거고요. 여기 이제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님 말씀을 보면 보조금이라는 것이 친환경성을 고려해서 친환경성이 높으면 보조금을 높게 쳐 주는 사례가 그게 바로 친환경 보조금이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친환경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보조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 LFP는 지금 이제 재활용이 안 되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땅에 파묻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네. 보조금 안 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인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요 기사는 이제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님이 쓴 기사인데 이거 대놓고 쓰셨어요. 우리 세금을 왜 중국 전기차에 보조? 예. 제목 아주 이제 잘 뽑으셨고요. 올해 사실 올 초 2월 달에 이제 환경부에서 이거 좀 문제 계속 제기가 있어서 조금 바꿨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때 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오. 예. 항의가 들어오면 네. 그러면은 야, 내정 간섭하지 마라. 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됐는데, 그렇죠. 예, 중국 정부의 그 항의를 받아들여서 이 이제 보조금 차등 지급하는 비율을 대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서 보면은 나오듯이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세금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는 그 미쳤습니다. 지금 중국산 전기 버스가 2019년 23.9%에서 올해 44.6%로 늘었고요. 월 기준으로는 이미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내용 때문에 보조금이 좀 차등 지급되고 있긴 합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에는 7천만 원 보조금이 지급되고, 국산 전기차, 네. 이제 그 현대차가 만드는 일렉시티에는 7천만 원 보조금이 지급되고, LFP 탑재한 중국산 BYD에는 5,660만 원 보조금 지급해서 지금 한 1,3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LFP 버스가 5천만에서 1억 원 가량 더 저렴하기 때문에 1,340만 원 보조금을 덜 줘도 저 LFP를 다 쓰는 거고요. 근데 저 LFP 버스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종 버스 관련된 전기 버스 관련된 사고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게 수명 연한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안 주면 됩니다. 5,660만 원 다 안 주면 그러면 가격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국산 전기버스도 다 들어갈 겁니다.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LFP면 조금 덜 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 100% 보조금 지급 기준이 이제 가격 5,700만 원으로 돼 있어갖고 LFP 좀 넣어갖고 주행거리 짧게 하면 가격이 싸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산 LFP 배터리 넣어서 100% 보조금 다 타간단 말입니다.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미국은 IRA, 유럽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세계는 경제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견쟁에도 도덕적 룰이 있다고 하지만 국제 질서는 슬프게도 강한 자의 편이다. 하찮은 인정은 화를 자초할 뿐이라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더 주겠다. 더 주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추진하겠다. 이제 말씀하셨고 내년에 이제 나올 텐데 한번 나오는 걸 봐야 될 텐데 올해 2월 달에 했던 것처럼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서 이게 보조금 조금 덜 주고 이 정도 선으로 해서는 안 되고 중국처럼 아예 안 줘야 돼요. 안 줄 수 있고요. 안 줄 수 있는 명분도 있고요. 그거는 네.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니까 뭐 중국하고 좀 이제 무역 분쟁 좀 하면 어떻습니까? 중국 우리 거 사주는 것도 없어요, 사실. 그렇다는 말씀. 그다음에 다음 보시면 이제 허영 의원이 2023년 2월 달에 이제 인터뷰한 기사 이제 그 관련해서 충전 인프라 관련해 갖고 이제 그 국토부의 자료를 받아서 얘기한 건데 지금 너무너무 부족하다. 25년에 20만 대 지금 충전기 설치하는 거를 계획 잡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25년 20만 대는 택도 없이 부족한 숫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국토부 빨리 신경 써서 이거 충전소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같이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순혁 작가와 함께 국내 전기차가 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다르게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작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